서귀포 여자중학교는 도내 학교에선 처음으로 춤과 노래, 연기 등이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을 정규 과정에 도입했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작품이 서귀포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케스트라 합주반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지휘자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학생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또 다른 연습실에선 무용과 연극을 접목한 이른바 탄츠 테아터가 선보입니다. 도내 학교에선 처음으로 춤과 노래, 연기 등이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을 정규 과정에 도입한 서귀포 여자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3년 동안 외부 전문가들의 지도 속에 뮤지컬 기획부터 대본과 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그동안 연습했던 공연 작품을 서귀포 예술의 전당 무대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이제까지 섰던 무대와는 좀 다른 무대니까 긴장도 되긴 한데 이제까지 노력한 것도 있으니까 자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런 기회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고. 무엇보다 졸업을 앞두고 후배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3학년들에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일단 제 역할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역할인데요. 그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하고 같이 학년 상관없이 다 같이 하니까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서귀포 여자중학교의 정규 종합예술 수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학창시절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